본인 소유의 별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피해자가 불명의 흉기에 맞아서 지금 생사를 넘나들고 있어. 이게 모른다고 될 일입니까? 내 소유는 맞는데, 아니 내가 건물이 한두 개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다 알아요? 아니 진짜 누구야 남의 별장에서. 장 변호사님 알아요? 참고인 조사를 이런 식으로 할 거면은 다음부터 영장 신청하세요. 가시죠 부사장님. 아 혹시 내가 알게 되면 직접 연락드릴게요. 네. 피해자 꼭 살려내. 지금은 살인 미수지만 만약 잘못되면 너 살인이야. 살인이요. 몰랐네. 지난달 발생한 별장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참여형그룹 차민호 부사장이 지목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박정우 검사는 사건의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으며 차민호 부사장은 현재 출국 금지 상태로 검찰은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 서두릅시다. 네, 수고하십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차민호 씨 체포영장입니다. 나와주세요. 안 계십니다. 지금 막아?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 비켜줘. 아, 계란들이 어디에 손을 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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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민호 씨! 차스러웁니다. 괜찮아요. 누구시죠?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박정우 검사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차민호 씨 체포영장입니다. 협조해드리세요. 비키세요. 비키세요. 수석관님, 보안실 CCTV 확보해주세요. 네. 올라갑시다. 나갑시다. 예. 차민호 부사장 지금 어디 있습니까? 네가 뭔데 자수하라 말아 난리야 이씨. 방법이 없잖아. 방법. 검찰에서 호텔 CCTV 가져왔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박정호 검사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차선호입니다. 아, 생각해보니까 어제 만났었네요. 검찰에서 회사까지 찾아봤어. 정말 너니? 아, 어제 회사로 찾아오셨었죠? 이제 기억이 나네요. 아,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경황이 좀 없었어요. 그러시겠죠.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녀석이 아닌데. 뭐가 말이죠? 사람 죽인 거 말입니까? 뛰어내린 거 말입니까? 무슨 의도로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저도 믿기지가 않아서요. 제가 아는 차민호는 자살할 사람이 아닌데. 검사님도 저만큼 믿기지 않으시나 보네요. 뭐 필적 감정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유서를 쓴 게 민호가 맞는지 알 수 있겠네요. 뭐 그렇겠네요. 사실 어제 민호를 찾아갔었습니다. 자수하라고, 죄값 치르라고 했는데 그렇게 혼자 두고 오는 게 아니었어요. 환자분 깨어나셨습니다. 어, 대표님 어서. 말해. 뭐라고? 다시 말해. 민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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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호야.
9월 17일 13시. 잠깐만요. 그 전에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예? 절차라는 게 있어서요. 자살인지 아닌지 부검으로 확인해 보죠. 자살이 아니라뇨? 유서가 있지 않습니까? 강력 사건 용의자라 어쩔 수가 없네요.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민호 두 번 죽일 수 없습니다. 수사관님. 네. 부검 영장 신청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도착하셨답니다. 사인만 분석해드리면 되죠? 외상은 추락으로 생긴 것 같고. 실언 확인부터 해주세요. 네? 뉴스에 나온 사람 아니에요? 가족분도 계시는데. 그렇죠 뭐. 손끝이 다 상했네요. 지문으로는 안 되겠는데요. DNA 검사를 하시죠. 마침 저희 쪽에 고인 기록이 남아있네요. 아니요. 어차피 일란성 쌍둥이면 DNA 같지 않나요? 그렇긴 한데 뭘 어떻게... 지문으로 해주세요. 방금 말씀드렸는데 다 상했다고. 차선호 대표님께서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게 무슨... 둘 중 하나겠죠. 차 대표님이 확인되면 이쪽도 확인되겠죠. 무리한 부탁인가요? 차선호 대표님? 검사님께서 정 원하신다면. 결과는 내일이면 나올 겁니다. 수사관님, 부검 영장 신청해 주세요. 자살할 사람이 아닌데. 차선호 대표님께서 해주시면 되겠네요. 결과는 내일이면 나올 겁니다. 난 내일이면 끝이야. 지문은 차선호 씨와 99.9% 일치합니다. 그럼 이분이 차민호 씨가 맞겠네요. 유사 필적도 고인이 맞고요.
당신이 정말 참이나. 사인은 추락에 의한 다발성 골절 및 출혈로 인한 저혈성 쇼크로 보여집니다. 특히 두개골 골절이. 우리 민호 데려왔습니다. 이제 장례를 치러갈 것 같아서요. 동생이 죽었는데 웃어? 검사님. 사건 종결 보고서 다 됐어요? 부장님이 빨리 올리시라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차민호 특이한 병력 있네요. 첨단 공포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뾰족한 부분을 극도로 무서워하는. 쌍둥이인데 특이하게 차민호만 가지고 있어요. 먼저 줄 사람이 있습니다. 사고치고 죽었는데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어? 주식으로 못 봤어? 아, 차명순 호재지. 호지거리 사라졌는데. 야, 잔인하네. 아이고, 아이고, 오래간만이다. 감사합니다. 본능은 숨길 수 없을 거다. 차민호.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보여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사건 종결 보고서입니다. 고맙습니다.